2014년 9월 14일 성황 소식입니다. 가을맞이 특별저녁기도의 5일간의 갈망이 9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승 선교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JTV 선교회를 창립하며 예배를 9월 21일 오후 4시 30분에 지하 식당에서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교 제104차 정기총회가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멕시코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해 원형 숯불구이기와 간식을 1층 마당에서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멕시코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5961 여성교회는 북카페 2층에서, 3부 예배 후에 모세가족은 208호실에서, 3243 여성교회는 203호실에서, 제2권사회는 506호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총 남성교회 임원 및 각 남성교회 회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40분에 201호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공부와 성서대학이 오늘 오후에 각반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섬김이 부성김이 모임이 9월 17일 수요일 정오 12시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 여성교회 임원회의가 9월 17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북카페 2층에서 있습니다. 교종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역자 수련회가 오늘 저녁부터 9월 16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9월 28일 주일은 교제 주일로 남녀 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총 남성교회는 단합대회로, 여성교회는 교제 모임으로 드립니다.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여름 정장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그 외 소식입니다. 9월의 추천도서입니다. 이영미 권사의 모친께서 지난주간 소천하셨습니다.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이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치된 등록카드를 기록한 후 헌금 시간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황 소식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